자, 계속해서 이제 허가 대상 한번 간단히 봐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소유권하고 지상권. 그러니까 여긴 독특하게 소유권 말고도 지상권이 이렇게 지상권도 허가 대상에 들어간다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지상권 안 들어간다 그러면 X다라고 이제 기억을 좀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지상권 이제 왜뭐 지역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간다. 라고 하여튼 수익을 통으로 넘어오거나 아니면 또그 지상권도 30년 이상 이러다 보니까 수익권은 정말 가까울 정도로 오랫동안 쓸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허가 받아라. 이제 수익권 안 되면 지상권은 넘어갈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제 편법 쓴다고 지상권도 들어간다.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오른쪽으로 나오는데 도시적에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얼마? 라고 해서 이제 이런 면적들은 예전에 시험 문제 많이 내봤습니다. 최근에만 계속 안 내봤습니다. 먼저 주거적을 얼마라고요? 180. 180을 넘어갔을 때입니다. 뭐 주거 그러면 이제 아예 욕 나오면은 딱 동그라미만 한번 떼면은 딱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너 주거 그러면은 뭐라고 할 겁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상업적 얼마고요? 200. 200입니다. 정말 이상하네. 또 200. 그리고 상업적. 그리고 이제 공업적은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간다고 해서 그 동그라미가 공장 굴뚝처럼 보이잖아요. 육자. 이게 연기처럼 모락모락. 공장은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간다. 660. 잘 기억하시고요. 좀 크네. 게임다. 한 300평 정도 되겠네. 게임다. 그리고 이제 녹지적 게임다. 얼마다? 바로 이제 아까 이제 200평이고요. 100. 그 다음에 미지정은 딱 180에 딱반 90.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있는 녹지적은 약간 더 커서 자90 위에 100. 그 다음 이제 180 아래는 200.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미지정은 딱반 정도 90. 180에 반90.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숫자를 꼭쓸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비도시적이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거기는 도시적이 아니잖아요. 용도로 따진다. 농지, 그리고 자 임야, 그리고 이제 기타 보시고요. 여기 이제 임야가 훨씬 더 이제 클 거니까 우리 산림이 거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임야가 1,200, 농지가 이제 500 반토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지 임야가 아니면 250. 자, 꼭 이렇게 숫자 꼭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옛날에 숫자 제일 많이 내봤는데, 보시면 이 면적을 모르면 안 되잖아. 게임다. 자, 하여튼 여기는 초과. 그러니까 180도, 200도, 이런 것들은 허가 안 받는 면적. 조금이라도 넘어갔을 때 허가 받아. 게임다. 그리고 이제, 그 1번에서 이제, 자, 왼쪽에 허가에서 제외되는 전세권, 그리고 이제 임차권, 저당권.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허가에 들어가지 않고, 거래라고 했으니까 증여는 부담보는 몰라도 거래 대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이제 양도담보, 외도담보, 결국은 소유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소유권. 그리고 예약이나 가등기 때 먼저 받아야 되니까, 오히려 본등기 때가 아닙니다. 사전에 초점 박살내겠다. 이런 소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여는 안 받는데, 부담부. 자, 부담. 한 5억 중에서 3억은 네가 갚아. 이러니까 그 3억 정도는 거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담부 증여도 허가 받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요게 더 편한데 도시적은 주상공농 나누어서 이제 180부터 아까 보셨던 자 미지정은 반. 자, 아예 180에 반이니까 90. 자, 90보다 조금 더큰 100. 그다음 이제 자20더큰 바로 상업지역.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도시적 외 같으면 이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적은 용도로 따지자 임야 천 임야부터 먼저 보고 천이고 나머지 반토막씩 갑시다. 농지 250 500 그다음에 나머지가 250 농지 임야도 아닌 것들은 이제 250이다. 자, 그 정도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기 이제 정말 심한데 만약에 10% 이상까지도 정말 줄이면 저기 동그라미 하나만 딱 되면 18 20 66 그다음에 10 이래도 허가 받아야 돼. 그 정도로 10%까지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300이면요, 저 곱하기 3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 같으면 600을 넘어가야 그입니다. 그리고 100 같으면 3배니까 300을 넘어가야 허가 받아. 저 녹지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농지 같으면 거기다 300%면요, 곧 1,500 이 정도로 해갖고 300%까지도 면적을 다르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됐을 때 허가 받아. 우리는 그렇게 할 거요. 라고 해서 10이나 아니면 또300% 안에서 그리고 이렇게 면적을 재량적으로 공고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린 다르게 할래.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 그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고. 그래서 이제 자, 세 번째, 저 허가를 피해 가려고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런 식으로 이제 했었을 때 쪼개봐야 소용없다. 첫 번째 거래는 다 허가 받아갑니다. 처음에 허가 대상이었는데 그걸 쪼개갖고 허가 대상이 아닌 걸로 피해가봐라. 그러면 꼼짝 못한다. 결론적으로 허가 받아라고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가로 2번에 그리고 세 번째 나오네요. 분할 후 최초의 거래 계약에 한해서 두 번째가 아니라 최초 거는 허가 받아라라고 할 정도로 저걸 쪼개도 소용없대니까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한번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자, 그건 거의 안 내보긴 했었는데, 그리고 허가 절차도, 자, 여기도 뭐 간단하니까, 먼저 공동으로 가서 허가 신청을 하고, 여기 뭐 대리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허가 기준 같은 거 따져서, 그다음에 허가 불허가 처분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사겠다 선매. 매수청구는 불허가 처분이 나오니까 당신이 사세요. 라고 하는 게 바로 저 매수청구. 자, 먼저 제일 꼭대기는요, 불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불허가. 그럼 못 팔게 합니다. 그럼 토지 소유권자가 당신이 사가세요, 시장님은 시장증강 때 매수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근데 올해 이제 반대로 허가 불허가 전에, 허가 불허가 전에 공인사업용 토지로 아주 좋은 땅이 나왔네. 그리고 이용을 안 하네. 그러면 선매. 내가 살 테니까 니네 거래하지 말어. 라고 하는 게 바로 선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불허가가 떨어졌을 때 당신이 못 팔겠으니까 당신이 사가세요, 시장님한테. 여기는 아직 공시가격으로 사가니까 절대로 매수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디 버르장머리 시장님한테 네가 사가 이러냐고 합니다. 근데 선매는 감정평가 가격이니까 그래도 꽤나 괜찮게 감정평가하게 되면 시세 근접하게 줄 겁니다. 팔아도 돼. 도시락을 싸고 말릴 것은 매수 청구고, 선매는 그냥 팔아도 되니까 시장님한테 파세요, 그입니다. 뭐 공사 등을 정해서 그 사람이 살 건데, 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이제 허가를 안 받으면 좀 무효, 인간적인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군사문화 환경하고 같네? 맞아요. 그리고 공포부상 효과에서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적어도 2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도 쉬운 문제 내봤습니다. 2년 이상은 큰일 납니다. 2년 이상 아직 죽어버립니다. 2년 이하의 징역. 그다음에 여기 2천 그러지 말고요. 내국인한테는 쌍욕까지 하면 안 되잖아요. 2년 그러면 어디냐고 알아들어요,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시가격의 30%. 30% 금액이 크니까 시세 그러면 안 되고요. 공시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여기도 욕하고 교도소 보내고, 그냥 벌금이면 공시가격 30%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에서 이제 아까 보셨던 소유권 옆에 지상권도 대상이 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공동으로 와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 받아라. 허가 안 받으면 무효다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123페이지에서 이제 여기는 이제 허가 불허가 처분 15일. 그러니까 상당히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아까 군사문화 환경에서도 15일 만에 허가 불허가 처분 나오고. 그러니까 실무하실 때는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3번처럼 허가 안 받으면 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무효다. 이 정도니까 아주 인간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뭐 허가받지 않아도 효력은 발생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말만 허가지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는 허가 안 받아도 돼. 자, 우리 시험 문제 니은번이 나왔었습니다. 경매. 경매는 허가받지 않아도 되겠죠. 낙찰 금액에다가 아예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언제 가서 허가를 받으라고. 저거 15일 만인데 그입니다. 매각결정기까지 7일밖에 없다. 자, 이러니까 여기는 빼줄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이나 그 아래 이제 자, 공매 같은 걸로 이렇게 처분할 때 자, 이런 것들은 아예 속일 수가 아예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허가 안 받아도 되겠다. 뭐 자세히 볼 만한 것도 아닙니다. 아예 그냥 자, 금액 자체를 속일 수 없는 것들은 허가 안 받아도 돼. 근데 경매도 허가 받아야 한다. 그러면 X다. 그것만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허가 받으면 농지취득 자격증을 얻지 않아도 의제. 그리고 허가가 세다 보니까 검인 받지 않아도 된다. 그다음 이제 자, 5번에서 이제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게 바로 여러 가지 조사한다고. 자, 먼저 목적이 적합한가 이런 거 자세히 볼건 없고 좀 이따 2년 4년에 다 나옵니다. 그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이제 면적이 적합한가 막집 짓는데 5,000평을 갖고 이러면 안될 거니까 면적 적합한가 그다음에 국가 계획하고도 좀 적합한가
이러니까 정말 15일 걸릴 거라는 겁니다. 이거 뭐 낼만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 중요합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라. 2년인가 4년인가 그 다음 5년인가 이건 지금 매년 내고 있습니다. 아마 정말 그럴 겁니다. 요거는 실무에서 바로 설명해야 되니까 2년만 쓰면 돼요. 4년은 써야 돼요. 5년 다 써야 돼요. 이거는 설명이 바로 필요합니다. 나 먼저 가로 1번 볼까요? 허가를 받아놓고 허가 받은 목적대로 안 쓰면 팔아라. 처벌 명령 떨어지고 나중에 문제가 아주 큽니다. 자, 나중에 뭐 처벌까지도 받습니다. 1년이나 징역도 있습니다. 자, 먼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안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뭐 해야 된다고요? 이용하라고. 정말 허가 받아놓고 이용을 안 해.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정말 이용하시려고 사는 거죠? 라고 설명해 줘야 됩니다. 먼저 자 2년짜리 먼저 박스 잘 볼까요? 자 2년짜리는 거의 안 틀리고 계속 나왔는데 먼저 농업 등으로 이용할 때 얘는 얼마면 된다고요? 2년. 이걸 4년이다 5년이다 이러면 안 된다 그입니다. 뭐 농사짓는데 그렇게 계속 써야 되겠냐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사업용으로 이제 협의양도 협의 둘이 협의 둘 그러니까 2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수용된 자가 대체 토지를 그러니까 이제 협의로 수용당하니까 A땅 수용당하고 B땅 이런 겁니다. 둘. 꼭 둘 생각나죠. 그러니까 2년 그입니다. 대체 그래도 둘 생각나고 협의 그래도 둘 생각나고 그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2년 동안 사용하면 돼요. 이걸 시험장 가니까 4년이래 X. 그 다음에 거주용 그냥 내 집 지으려고 그리고 내 집 지어서 거주하려고 이것도 4년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딱 4개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편익시설 이런 것들은 얼마? 2년. 요거 딱 4개가 2년입니다. 정말 올해도 계속 내볼 겁니다. 그리고 공익사업용 토지 등으로 사업. 무슨 사업 그러면 숫자 4가 생각나잖아요. 얼마? 4년 계획입니다. 앞에 무슨 용도지역 뭐 이런 것들이 나와도 사업 얘기만 나오면 4년. 자세 볼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렇게 2년, 4년이 아닌 것들은 다 얼마라고요? 5년. 그리고 현상 보존용도 5년. 그냥 오래 보존하라고 하나 봐. 보존. 이런 식으로 해서 5년. 뭐 요건 지금 박스를 계속 내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낼만 해요, 그입니다. 실무 가서 바로 설명해야 된다니까, 그입니다. 근데 일곱 번째 볼까요? 이행하라고, 이행. 자, 목적대로 쓰라고. 자, 그래서 이제 기간을 어느 정도 주고, 이제 안 쓰면 나중에 팔어. 안 팔어. 이행강제금 때립니다. 좀 아주 끝까지 나중에 팔지 않고는 못 버팁니다. 나 먼저 토지 이용 의무를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자 아까 저거 2년 4년 쓰려니까 안 쓰는 사람 그리고 얼마 기간을 준다고요? 저기 농지법 가면 아마 6개월 나올 겁니다. 여기는 얼마다? 3개월 짧다는 겁니다. 3개월 안에서 기간을 정해서 이제 토지 이용을 하도록 뭐 한다고요?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문서로서 간다. 전화로 하게 되면 듣고도 못 들었다. 이러니까 됩니다. 그래서 3월, 그 3월을 꼭 문제를 한번 내주셔야 됩니다. 3개월, 시험장 갔다 6개월 그러면 X입니다. 아직은 안 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행강제금, 농지법은 또 20%가 생각날 거니까요. 공법하고 헷갈리지 않으면서 약올릴 수가 있습니다. 나 먼저 이행명령이 불응했을 때 이행강제금, 그 퍼센트가 중요한데 2번 볼까요? 토지취득가격.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아닙니다. 10% 적잖아요. 여기다 공시가격 그럼 한 개도 안 아파. 계속 안 팔고 버틸 거예요.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취득한 가해에게 엄청 부담될 걸 10% 범위 안에서 아까 30%는 공시가격이었습니다. 벌금이고 금액이 크니까 그입니다. 법은 다 생각이 있습니다. 취득한 금액의 10% 안에서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아래처럼 좀 한 실거래가 실제 거래 가격이지 공시 가격 X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뒤로 넘겨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이행강제금. 지금 이행강제금도 우리 시험 문제가 매년 나오면 여기는 항상 매년 문장이 꼭 나왔습니다. 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작년도에 이제 너무 숫자가 그냥 너무 표간하게 이상하게 나와서 자, 여기는 금방 알았는데 여기도 꼭 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 별표 세 개를 꼭 기억하시고요. 자, 먼저 우리 시장군수구청장 아까 10%가 있었잖아요. 자, 명령 기간 정해진 기간 안에 그다음에 자, 이행하지 않았을 때 취득한 가액의 10% 안에서 바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데 꼭 별표처럼 박스 요 기업번에 그다음 이제 1번에 있는 것처럼 5, 7, 1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 요 금액이 무슨 20이 없는데 무슨 20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는 너무 쉬웠습니다. 자, 5를 7로 7을 막 10으로 바꿔놓으면 엄청 헷갈릴 거예요. 자, 아마 올해 이제 박스에 또 나올 건데 자, 먼저 기업번에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아예 방치
아예 그냥 방치하니까 아무것도 안 씁니다. 안 쓰면 아 깎아 죽었어요. 출간 가액이 얼마라고요? 10. 그러니까 여기다 5네 7이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푼도 안 깎아줘. 그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20 그러면 20은 없습니다. 자, 10%에 상당하는 금액. 그 다음에 자, 님번 볼까요? 자,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고 당초 목적을 변경. 집 짓는다고 하는 농사 짓네? 그럽니다. 변경해서 이용. 근데 변경해서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용했을 때는 이게 5인가 7인가? 10은 아니었잖아요. 5. 5입니다. 5. 자, 5라고 해서 그래도 이용을 하니까 직접 이용을 하니까 5로. 목적이 안 맞아서 그렇지 이용을 하네요. 그러니까 10의 반토막 5% 견시해야 됩니다. 시험장 같은 여기다가 10이나 7. 그러니까 7 나오면 좀 약간 헷갈립니다. 임대가 7이요. 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급번 볼까요? 이용하지 않고 임대. 그러니까 옆에다 정말 임대. 자기가 이용 안 했는데 옆에다가 세라도 줬다는 겁니다. 임대 하면 얼마라고요? 7. 그러니까 임대는 7입니다. 옆집에서 쓰긴 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이용하면은 그래도 목적이 좀 다르면은 그때는 5고. 그다음에 옆집에다가 세라도 주면은 7이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근데 기타도 이제 5인가 아니면 10인가 헷갈리는데 기타. 저 기타가 기억자가 7처럼 보이잖아요. 자, 출득한 가액이 얼마라고요? 7. 자, 7%에 상당하는 금액. 하여튼 요거 꼭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정리 안 해놓으면 정말 이제 5하고 7하고 10하고 엄청 헷갈립니다. 요거 지금 매년 내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 볼까요? 부가액수. 여기도 이제, 자, 예, 여기도 지금 시험문제 과목으로 많이 내봤습니다. 그 전에 부과한 것은 중지를 할 건가 아니면 여기서는 징수를 할 건가.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 아주 쉽게 내봤습니다. 먼저 최초 이행 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몇 번씩이라고요? 한 번씩. 한 번씩에 한해서 이행 강제금 부과해서 이제 징수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문장도 잘 봐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한 번은 틀리게 나오더니 작년에는 맞게 나왔네.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는 한 3년째 이행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제 말을 들어 먹습니다.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과는 어쩌고요? 즉시 중지를 하고. 여기 이제 이행을 하니까 중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부과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될 거고요. 이제 말 들으니까 중지하고. 그럼 만약에 지금 3년째 말을 들으면 1년, 2년권 어떡할 거요? 그럼 뒤에 볼까요?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돼 이행 강제금은 한 번은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도 나왔었고요. 또 한 번은 징수하여야 한다. 뭐라고요? 징수하여야 한다. 이거 뭐 상식적으로 너무 그냥 뻔한데 시험장에서 너무 긴장하면요.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것도 맞다고 싹 넘어갈 겁니다. 자, 이게 말이 안 되지, 그입니다. 자, 이행, 여기는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되고, 그입니다. 자, 말 안 들어 먹은 것은 한 3년째면은 1년, 2년권은 받아내고, 그 다음에 말 들으면 그 후부터는 이제 안 때리고,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저것도 30일 대신에 숫자를 더 바꿔서 치사하게 내봤습니다. 작년도. 먼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우리 실무 때 바로 설명하려니까, 그 다음에 이재기를 하려는 경우는 그 부과처분을 받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하라고요? 30일. 그러니까 요 30일도 바꿔 내봤다는 겁니다. 뭐 15일 그러면 안 되고, 30일 이내에. 그리고 여기 이제 하루하루 날짜를 셀 거니까 1개월 아니요. 됩니다. 2개월에 걸리면 손해보고, 7, 8월에 걸리면 이득보고. 이러면 안 되니까 하루하루 날짜 세겠다. 30일. 토요일, 일요일이면 월요일까지가 마지막 날이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의외로 잘 내고. 그 다음 이제 이행강제금 이제 부과 제외인데, 만약에 농지법 위반해서 이제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은 부과 징수, 거기를 얻어맞았으니까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의무 이행 기간이 경과하면 뭐 당연하겠죠. 부과할 수가 없고. 나 5년도 넘어갔네. 그러면 부과 못하고. 그 다음 이제 아까 무허가, 아까 봤을 때 허가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게 되면 유동적. 여기는 뭐 우리 민법 등에서도 오히려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확정적인 무효는 아니고 허가 받으면 거의 소급표를 인정해서 유효로 봐줄게. 그 다음에 확정적으로 아예 허가 받을 목적이 아예 애초부터 없다. 그러면 아예 여기도 무효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민법 등에서 허가 문제가 자꾸 나옵니다. 허가에 대한 판례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서 이제 형벌, 아까 우리 외국인은 2년에 2처. 여기는 2년까지만 하고 내국인한테 쌍욕까지 하면 안 되잖아. 그럽니다. 2년이야 징역은 똑같은데 뭐라든지 30%도 시세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공시가격에. 공시가격 30%가 너무 크잖아요. 30% 이하에 해당되는 금액 30%를 그러면 안 되고요. 이하라고 해서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어. 그럽니다. 최대가 30이라고 하지 15도 20도 가능해.
라고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절에 여기가 이제 우리 매수 청구에 해당되는데 시장님이 허가를 안 내주네. 그러면 사가세요. 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불허가 불허가 처분에 여기 이제 먼저 이 신청이 먼저 나왔습니다. 먼저 허가 불허가 처 여기는 허가도 따질 수가 있고 불허가도 당연히 따질 수가 있습니다. 허가도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리고 그 허가를 안 내준 시장권 수급청장한테 이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1개월 대신에 2개월 이렇게 내봤는데 1개월 꼭 눈여보셔야 됩니다. 빨리 가서 따져라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심의를 거쳐서 이제 통보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요 두 번째가 사가세요 입니다. 불허가 처분 떨어지면 여기다 선매 그러면 안 됩니다. 불허가 처분을 받으면 그건 못 팔게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불허가 처분 내려줬으니까 사가세요. 그러니까 여기도 1개월입니다. 불허가 처분 통보 받은 날부터 1월 그러니까 여기다 자꾸 뭐 2월 그럼 이미 늦었어 입니다. 저기도 이제 1개월이고 20 정도 사가라도 1개월이고 그 다음 이제 시장권수구청장에게 바로 청구를 하는데 시장님은 맨날 돈 없대. 그래갖고 이제 국가 등의 기관에서 매수할자를 지정하고 그 다음 이제 요 4번 조심하시니까 무슨 가격이여기입니다. 실물할 때 큰일 납니다. 시세로 사간대요.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럼 네가 물어줄래? 이럴 겁니다. 무슨 가격이라고요? 공시지가. 공시지가 아주 난리가 나버립니다. 거기도 땅이니까 엄청 쌀 겁니다. 막 시세가 한 1억 정도 됩니다. 근데 공시가격은 1,000만 원도 안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버리장머리 없이 매수 청구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여기는 더시락을 싸갖고 매수 청구 못하게 말려야 됩니다. 아주 탈탈 털어가. 그 다음에 그 정도니까 아주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공시가격 그 공시가격보다 더 낮게 허가 신청을 써내면 이제 그 가격으로 사갑니다. 바보같이도 500이라고 써놓으면 500에 사가. 이래 털어먹고 저렇게 털어먹으니까 절대로 매수 청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아주 도시락을 싸갖고 말려야 됩니다. 그럼 성질은 급해갖고 시장님한테 사가 이러면은 큰일 난다는 겁니다. 끊으셔야 됩니다. 뒤로 넘겨보실까요? 근데 여기 이제 반대로 애들 말 정말 선빵을 날립니다. 내가 살게. 니네 둘이 꼼짝마 이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허가 불허가 처분 뭐가 날지는 모르는데 일단 선매. 선매는 먼저 사가겠다. 먼저 우선해서 매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시장님이 내가 살 테니까 니네 꼼짝마 둘이 꼼짝마 이럽니다. 불허가 처분이 나왔다는 게 아니다 입니다. 먼저 의의 보실까요? 시장군수구청자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주 좋은 땅이 들어왔다 입니다. 둘이 쓰기 엄청 아깝다 입니다. 그냥 아예 도로 만들자 학교 만들자 아니 또 이용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사러 갈 거요 꼼짝마 이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공기관이나 단체 매수할 자를 원하는 사람 중에서 이제 꼭 우리 시장님은 돈 없다고 이렇게 매수할 자를 정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선매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요건 보실까요? 허가구역 안, 그 다음에 허가신청이 있다, 불허가 처분이 아니다, 그냥 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처분이 있기 전에 그입니다. 아까는 불허가 처분이 떨어져서 사가세요 매수 청구구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대상 보실까요? 공인사업용 토지계입니다. 정말 아주 여러 사람 위해서 땅 내놓는 게 좋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목적대로 이용 안 하네요. 아까 2년, 4년. 이용 안 하면은 선매 들어가요.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선매 대상은 정말 지상권은 안 들어갑니다. 소유권만 그냥 통으로 사옵니다. 소유권에 안 하고. 그 다음에 거기 5번처럼 먼저 허가 신청이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 선매 협의 사실을 알려주고 정말 아주 괜찮은 땅이니까 우리 선매할지 몰라.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이 선매자를 지정해서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선매 협의 착수인데 가격 같은 것을 먼저 알려주고 계속 기다리니까. 그리고 선매로 완전히 끝내야 됩니다. 끝내는 걸 얼마 있네 끝내고 1월. 그러니까 알려주는 것도 1개월. 그리고 선매자가 지정돼서 끝내는 것도 얼마? 1개월. 이렇게 1개월 1개월 정해집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협의가 아예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 지체 없이 허가를 내주든지 불허가 내주든지 네, 거기는 시장님 다시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129페이지 보실까요? 선매 가격. 네, 여러분 가격이 완전 다릅니다. 여기는 무슨 가격이라고요? 감정 가격. 그리고 아주 좋은 땅이니까 감정, 새로 감정합니다. 요 감정 가격은 시세에 근접해요. 그리고 근접 안 하면은 막 따져요.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용 안 하니까 감정 쌓였다고 했습니다. 이용 안 했어. 뚜껑 열려갖고 감정 쌓여갖고 감정 평가. 기원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팔아도 괜찮아.
근데 매수청구 버르장물을 시장 보고 사가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 버르장물을 시장님한테 사가라고 그러니 내가 네 친구니 이럴 겁니다. 그다음 이제 선매협의가 이렇게 이제 불성립했을 때는 이렇게 허가 불허가 이제 여기서 이제 허가 불허가 떨어지는 거지 아까 불허가하고 완전 달라. 그러니까 내용이 완전 다르니까 매수청구인가 선매인가 이 두 개를 잘 비교하시라는 겁니다. 자꾸 내 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지가 동향 이제 조사 이런 이제 무슨 가격인가 우리도 많이 써봤으니까 그 정도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130페이지에 포상금도 여기 이제 포상금도 이제 저기 공인사법에 무거무 양도하고 약간 다른 포상금이 바로 뭐 작년도에 딱 유일하게 한 번 정도 좀 복잡하게 나오긴 했는데 먼저 130페이지 포상금 여기도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된 것도 신고하면 포상금 준대요. 근데 먼저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요 사람 신고 쓸 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거지. 그리고 저 뒤에 가면은 자 포상금 대상이 아니다. 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 나옵니다. 먼저 아래에 이제 보시면은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자 1번, 2번 기억년 디귿 다 이렇게 거지. 거짓하고 관련된 거 신고했을 때 뭐에다 포상금 준다. 좀 이따 이제 포상금 안 나오는 거 그게 더 편할 겁니다. 그다음에 자 1번째는 허가.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계약 체결한 사람 알면은 그 사람 신고에 이제 무허가겠죠. 무허가. 1번. 그다음에 아까 미음번처럼 2년 4년 안 쓴다. 목적대로 이용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알면은 신고해라. 내가 포상금 줄 테니까. 저기 첫 번째 그때 이용하지 아니한 사람. 요 사람도 신고했을 때 뭐해라? 포상금 줄게. 경리언 디귿의 거지. 그 다음 1번에 무허가. 그 다음 이제 미음번에 이용 안 하는 사람. 요 사람이 바로 포상금 대상. 그리고 자 2번에 걔도 국고로 보조한다. 그건 X입니다. 저기 공인주사법 국고였는데 시공구의 재원이었습니다. 이것도 취소하고 작년도에 냈었다는 겁니다. 여기는 시공구의 재원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그다음에 허가 이런 부분은 그냥 시공구 재원으로 충당하지 국고에서 보조한다. 그런 거 아니다.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포상금 신고 지급 대상 그리고 기준.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눈여겨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3번에 바로 이제 포상금 금액 자체가 자 먼저 자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 자 20%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한도가 얼마다? 1,000만 원. 근데 작년에 무슨 여기다 1,500이라고 써가지고 많이 헷갈리겠습니다. 최대 한도가 1,000만 원. 꼭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허가를 받지 않거나 저기 1번에 있었네요. 그 다음에 이용등을 안 했을 때 그러니까 닐 미음 요놈은 건당 50만 원처럼 50만 원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만 잘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이제 뭐 지급 절차는 그냥 안 봐도 될 정도로 간단하고요. 그리고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근데 132페이지에 우리 보통 공인중개사법은 1개월 이내 포상금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2개월입니다. 그리고 신고관청과 허가관청 둘이다 보니까 2개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동산 거래신 건 2개월 이내 여기는 1개월이 아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요거는 안 내봤는데 2개월 거기 꼭 밑줄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1개월 X 공인중개사법은 시공구청을 딱 한 군데로 해서 빨리 주겠다 1개월 그러더니 여기는 2개월 2개월이라고 조금 다르네. 허가관청 신고관청 둘이 돼서 2개월인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는 그냥 똑같아요. 2명 공더 준등 그 다음에 접수 최초 뭐 이런 건 뭐 같은 의미고요. 그리고 이제 요 포상금 비교 정리가 조금 간단하게 좀 돼 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건너뛰기는 할 것 같은데 약간 좀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134페이지가 이제 벌칙 외국인 허가에서 이제 군사문화 환경에서 2년 2천 꼭 눈여겨보시고요. 그다음 이제 허가를 아예 안 받았을 때 아까 허가 구역에서 2년에 30% 공시가격의 30% 이하의 바로 여기는 벌금 그 다음에 허가 받은 걸 취소 허가는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용 등을 안 한 사람 이런 사람은 1학년 1반 그리고 그 3천만 원짜리 1번 2번 요게 이제 새로 들어왔습니다. 나 먼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3천만 원짜리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 그 다음에 아까 해제 없어지지 않았는데도 해제 등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사람 그러니까 1번, 2번 거짓. 하다 거짓은 얼마? 3천 원. 그 다음에 이건 그대로입니다.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 돈 자료. 그러니까 요 3번만 딱 하나가 있었는데 1번, 2번이 새로 들어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도 거짓, 2번도 거짓. 하다 거짓은 3천 원으로 절단 낼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500짜리 바로 자 1번 말고 2번 잘 눈여겨보실까요? 해지 등의 신고 30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얼마라고요? 500. 자 이렇게 새로 생겨난 거 꼭 한번 밑줄을 그어놨는데 꼭 정리를 잘 한번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우리 부동산 거래신 거는 거짓은 얼마라고요? 자 5% 100분의 5. 이건 안 달라졌는데 100분의 5. 자 그거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거짓으로 해지 등의 신고를 했을 때는 3천만 원. 약간 다르니까 조심해라. 그 다음 이제 아까 외국인 계약 60일 300만 원. 그 다음에 계약 외 계속 보유 얼마? 100. 이것도 자꾸 냈었다. 자 기억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진 신고한 사람한테는 자 과태료 면제해줄게. 이건 뭐 심하게는 거의 안 내봤는데 그 다음에 100분의 50% 감경해줄게. 그 다음에 이런 것들만 조금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제 안 해주겠다. 계속 걸린 사람입니다. 막 세 번씩 막 계속 걸리거나 이런 사람은 아예 여기서 100%는 면제 안 해준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면제 O, 100% 면제 X.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진신고한 사람인데 136페이지에서는 자진신고해도 면제나 감경 대상이 안 된다. 자,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 먼저 자, 부동산 거래신고를 계약 체결하지 하였음에도 자,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3천만 원 이하 대상인데 자,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에 들어간다. 자, 요 정도만 정해주시고요. 자, 대상이 된다, 안 된다, 한번 나눠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도, 자, 거짓으로 아까 해제 등의 신고. 하다 거짓은 거의 안 봐줍니다. 거짓으로 해제 등의 신고를 한 사람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들어간다.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돈. 자, 요거 이제 뭐, 요게 이제 아니다. 막 이렇게 시험을 내봤었는데, 돈 자료 안 낸 사람. 3천만 원이야, 과태료 대상.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가 이제 돈 외자료. 요거 4번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 돈 자료 외에 돈 외자료 자, 바로 이제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500만 원약 과태료인데 요거는 자, 과태료 자, 여기서 이제 자진 신고해도 과태료 들어가.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0일 이내에 요걸 봐주게 되면 계속 신고 안 할 거잖아.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처럼 바로 해제 등의 신고 30일 이내 30일 내 거래신고나 30일 내 해지 등의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은 봐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진신고해도 과태료를 때릴 거요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허가도 심하게는 안 나오니까 한 개. 자, 부동산 거래신고 두 개, 외국인 취득 하나, 그 다음에 허가 하나. 그 다음 이제 자, 오늘 공인주사법 실무 쪽에서는 앞에는 너무 간단하니까요. 아예 안 나올 정도만 딱 보고 다음 주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 부동산 138페이지 이제 지금 실무는 자, 1번의 실무 이제 요즘 아예 안 낼 정도입니다. 저기 중개계약도 아예 안 낼 정도. 자, 먼저 실무 과정에서 중개 의뢰 접수가 가장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시험 문제 낼 때는 중개 의뢰 저게 이제 중개계약의 출발점이 뭐냐 이렇게 내본 적이 있습니다.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어. 이렇게 접수가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중개 계약은, 중개 실무는 모든 게 중개를 접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부터.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가 헷갈려서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순서가 맞는 것은 이렇게 옛날에는 물어봤다는 겁니다. 계획. 계획에다가 2번이라고 쓰는까요? 계획부터 먼저 수립해야 됩니다. 조사가 먼저 아니라 계획부터 수립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사로 갑시다. 라고 해야 됩니다. 대장을 떼볼까? 등기상 찍으면서 떼볼까? 공법장부 떼보고 가서 뭐 볼까? 라고 먼저 계획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사 확인. 조사 확인 옆에다가는 3번. 자, 2번, 3번만 헷갈리지 말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팔아야지 판매활동. 그 다음에 만지막에 중개 완성. 확인 설명서 거리 가서 작성해서 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이행 부분. 등기 넘어가는 거 게임다. 하여튼 2번, 3번 그 두 개만 조심 게임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중개계약. 우리 작년들 뭐 중개계약은 그냥 서식 갖고 시험 문제 간단하게 냈었다. 그리고 뭐 저런 그림은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되는데 자, 두 번째 중개계약의 법적 성격 같은 것은 옛날에 조금 냈었습니다. 나 먼저 중개계약은 허락만 하면 성립하죠. 민법 배우니까 낙성. 낙성계약이지 그 옆에처럼 뭐 요물. 요식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허락만 하면 성립해요.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어. 그러면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나요? 불교식. 불교식입니다. 그러니까 전속 중개계약도 불교식입니다. 요식이 아니요. 요식은 국가와 개인, 뭐 건축허가, 혼인신고 이런 게 바로 이제 요식행위라는 겁니다. 우리 중개업 등록신청 이런 것들이 요식이지 하여튼 여기는 불교식이요. 불교식.
그다음에 유사 보수 받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오무 있습니다. 쌍무 계약 평무계약이래 X계입니다. 그럼 매도면 의무 있니? 아니면 우리 개업만 의무 있니? 둘 다 의무 있어. 그럽니다. 그리고 민사중개계약 정말 철저하게 상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전에 안 나온다. 이제 지금 이제 전형계약 15개인데 전형계약이 아니라 비전형 그리고 거기에 매매 등 이름이 없잖아요. 무명계약입니다. 하다 비전형이고 무명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격이 섞여 있습니다. 위임, 고용, 도급, 현상광고 그 다음에 혼합계약 순수계약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임계약 유사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도급유사하다고 했는데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 뒤에다가는 순수 X 그 다음에 도급계약 유사 X 라고 한번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개계약은 임의계약이고요. 강제 안 합니다. 계속적입니다. 중개계약 일시적 계약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적 중개의뢰 받아서 현장도 가봐야 되고 확인 설명도 해야 되고 여러 날이 필요하다고요. 계속적 계약. 계속적에다가 일시적 X라고 써놓으셔야 됩니다. 옛날은 그래도 좀 나았었고요. 그 다음에 서면하게 되면은 분쟁도 예방되고 유통시장도 정비가 되고. 근데 옛날엔 좀 냈었는데 지금은 안 내고 저런 겁니다. 그래도 중개계약 2번. 요 법적 성격 같은 것은 매일같이 체결할 계약이니까 알아라. 라고 해서 옛날에는 좀 냈었다는 겁니다. 그건 다시 한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중개계약이 끝났다. 자, 계약기간. 3개월 있었잖아요. 자, 그래도 지나면 끝. 중개가 완성되면 중개계약도 당연히 끝. 그 다음에 안 하겠대. 중개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산, 사망 이러면은 다 끝나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을 거니까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일반 중개계약 그리고 여러 사람한테 맡기는 게 바로 일반 중개계약 여러 사람한테 맡겨놓으니까 단점만 많아 누가 신경도 안 써줘 이게 바로 일반 중개계약의 많은 단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일반 그만 가고 전속으로 갑시다 전속이 다른 나라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한 집에다 맡겨줍시다 한 집에다 맡겨놓으니까 바로 착수 들어가네 빠르네 매도만 있으면 돈을 빨리 받아서 좋고 개업도 중개보수가 확보되니까 좋고 그입니다. 마당 쓰리고 돈 줍고 그입니다. 독점 중개계약 안 낼 정도인데 한 집에다 맡겨주는 거 똑같은데 매도만 있으면 계약서를 써도 계약을 체결해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독점성이 아주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업공사한테 가장 좋은 것은 전속이 아니라 독점이다. 자, 그 정도 아예 안 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동중개계약은 2명 이상입니다. 공동중개계약은 2명 이상 가장 조직적이면서도 신속하면서도 효율적이고 가장 바람직하다. 같이 하자. 그게 바로 공동중개계약. 그리고 통장에다 얼마만 넣으세요 라고 하는 게 순가중개계약. 그냥 위법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위법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죠입니다. 초과 보수 안 받으면 되게입니다. 그런데 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거기서 위반.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중개계약은 저 앞에도 한번 나왔을 건데 기재사항 이런 거 가끔씩 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볼 건데 중개사물의 위치나 규모. 자, 오자마자 이제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옆집 가려고 바빠. 그러니까 소재지나 면적이라고 나오고 위치나 규모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 이제 거래 가격 그러면 안 됩니다. 거래 예정 가격. 자, 세 번째는 그 거래 예정 가격에 따른 뭐라고요? 중개 보수. 그 다음 그 밖에 중개인하고 개업공사가 바로 따라야 될 준수 사항입니다. 여기다 뭐 수도 등의 상태, 벽면 등의 상태 그러면 안 돼입니다. 그리고 정말 보존기간 아예 없고 나가자마자 쓰레기통에다 꼬른시켜도 괜찮고 유효기간 자꾸 내봤습니다. 몇 개월? 3개월. 6개월이 아닙니다. 6개월 자꾸 그랬었습니다. 근데 원칙이 3개월입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 나가니까. 원칙이 약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 약정부터 먼저 하냐고 입니다. 옆집 가는데 바쁜데 입니다. 그리고 법정 서식이 오히려 또 있다. 자, 일반 중개계약 안 써도 되는데 앞쪽 뒤쪽 서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뒤에 이제 줄기차게 희망했었던 취득용 이런 게 바로 이제 서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속도 서식은 있었고 입니다. 그다음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제일 중요한 나머지 이제 확인 설명. 그다음에 이제 명신탁. 그다음 이제 뭐 주택임대차 이런 게 쭉 남아 있으니까 이제 다음 주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이제 다시 한번 꼭 빠지지 말고 한번 정리 한번 해놓으시고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